네, 안녕하세요.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 룩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리 앨리스 분들께서 굉장히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제가 옷을 가져왔거든요. 정말 제 일상 사복입니다. 또 이제 앨리스 분들, 사실 우리 세준이를 이쁘게 입혀주려고 예전부터 정말 데뷔 초부터 아끼고 애장했던 옷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가져왔어요. 다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간단하게 커피 마시러 커피룩 있고요. 그리고 남친룩,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캠핑, 요즘에 캠핑이 정말 많이 빠져서 캠핑 갈 때 매번 입는 옷이고요. 그리고 일상 옷이고, 그 친구는 제가 매일 현장에 함께 해준, 네, 아주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매일 먼지도 같이 맞고 이제 땀도 같이 흘려주고 항상 전투복 같은 친구여서 얘도 갖고 와봤어요. 오늘 입고 온 옷입니다. 네, 한번 여러분들 저의 옷 세계로 초대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짠! 여러분들, 이게 제 옷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남친룩. 여러분 맞나요? 맞을 거예요. 맞다고 해줄 거예요. 벌써부터 댓글에 지금 멋있다고 할 거예요. 이쁘다고 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잘 맞죠요. 네. 지금은 이제 여름이에요. 그래서 가디건을 입을 순 없어서 계절별로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렇게 요즘에 한절기가 굉장히 또 온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가디건을 망토처럼 이렇게 둘러서 뭔가 패션 아이템처럼 입고 저는 이러고 우리 비비니와 사실 이러고 돌아다니진 않아요. 이러고 돌아다니진 않아요. 그치만 남친 룩이라고 해서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이 이제 세준이가 생각하는 남친 룩, 아 이렇게 앞에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남친 룩을 제가 이렇게 좀 가져와 봤습니다. 맞나? 잘 맞나요? 네, 그렇다고 해주네요. 고마워요. 이제 그러면 이제 다음 옷으로 여러분들 가보죠. 뚜둥. 화이팅! 이제는 남친 룩에서 이렇게 커피숍에 가는 룩에 됐습니다. 사실상 커피숍에선 이렇게 가지 않죠? 하지만 멀리 있는, 아주 멀리 있는, 제가 서울숲 근처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한 멀리라고 하면 한 남양주? 아니면 저기 인천? 뭐 이런 좀 되게 멀리 있는 커피숍에 간다고 하면 이렇게 입고 갈 것 같아요. 자, 설명을 드리자면, 자 지금 현 촬영일로 지금 여름입니다. 그래서 반팔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가을이다 하면 여기서 긴팔로 저는 변합니다. 아니면 셔츠에, 체크무늬 셔츠에 지금 반팔에 니트 조끼 이렇게 입었고요. 그리고 바지, 또 굉장히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평소에는 검은색 슬랙스를 굉장히 많이 입는데 옷을 착장을 하다가 이 베이지 톤의 이제 이 바지가 조금 더 이쁠 것 같아서 이렇게 입었고, 여기에 이제 포인트는 신발입니다. 저는 이 신발에 포인트를 줘서 걸어다닐 때 뭔가 뭐 위에서부터 아래 봤을 때 뭔가 심심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패션의 완성은 또 신발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먼 이게 커피숍을 간다, 집 앞에 커피숍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나시 입고 가요. 그냥 반팔 입고 가고, 근데 먼 커피숍은 이제 이렇게 좀 입고 친구들과 같이 함께 이제 시시콜콜 이야기하면서 하루를 보낸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캠핑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가보시죠. 네, 캠핑 룩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요즘에 가장 이제 취미를 새로 이제 찾은 게 이제 캠핑. 사실은 이제 카메라를 하나 더 사려고 했었어요. 그거는 너무, 제가 원래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제 또 다른 거는 하지 말자 해서 캠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도 제가 캠핑을 하는 걸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캠핑을 총 지금 한 5회 정도 다녀왔어요. 이제 틈틈이 뮤지컬 이제 공연 전날에도
공연 당일날도 올라와서 이제 바로 공연하고 또 다시 캠핑장으로 떠나고 또 다시 올라와서 공연하고 또 캠핑장으로 떠나고 이래서 되게 짧은 시간에 많은 캠핑을 좀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입었던 옷 중에 하나입니다. 캠핑장에서 비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리고 일교차가 숲속이다 보니까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우리 앨리스 분들도 이제 캠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람막이 같은 옷을 항상 챙기시고 그리고 텐트를 설치할 때 제 거는 한 4-5인용 텐트여가지고 안에 항상 이렇게 나시를 이렇게 입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걸 벗고 촬영을 하기엔 좀 그래서 계속 입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바지. 네,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입으려고 이렇게 반바지에 나시에 이렇게 바람막이를 입고요. 저 또 뭐니 뭐니 해도 또 신발을 이렇게 신었습니다. 지금 많이 함께 고생한 신발이긴 한데 캠핑장에서 굉장히 저랑 함께 해준 신발입니다. 이게 이쁘더라고요. 캠핑장에서 잘 놀고 좀 휴식도 잘 취하고 여기서 바닥에 있었던 제 모습 있잖아요. 네, 그거는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캠핑은 로망이 아닌 생존입니다. 그것만 확실하세요. 여튼 캠핑 룩이었습니다. 어땠죠? 이쁘죠? 그럼 됐어요. 자, 그러면 일반 착장입니다. 그러면 일반 착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까꿍. 짠. 짜자잔. 이제는 일상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쁘죠? 네, 정말 편하고도 이제 좀 간편하게 좀 입는 걸 좋아해서 공항이나 아니면 이제 앨리스 분들이 공식적으로 볼 수 있는 데가 이제 뭐 출근길 이럴 때는 좀 약간 붙는 좀 이제 몸매 라인이 좀 잘 드러나는 옷을 좀 많이 입는데 평소에는 그런 옷들이 그러니까 솔직히 너무 소화하기가 힘들어요.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좀 통 큰 팬츠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또 위에도 박시한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좀 힙한? 힙스러운 옷을 굉장히 또 좋아합니다. 또 깔끔한 건 또 좋아하는데 주로 입는 거는 이제 좀 약간 힙한 옷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위에는 이렇게 메롱 네, 이제 메롱이 옷이라고 네, 제가 별명을 지어준 옷이거든요. 굉장히 커요. 바람도 잘 들어오고 그리고 굉장히 입기 편한 어디서나 입을 수 있는 옷 하나쯤 있잖아요. 그 잠옷 같은 옷 그런 느낌. 그래서 굉장히 편한 옷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지는 이것도 제가 또 되게 애착하는 바지인데 사실상 이 바지 한번 이런 바지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구멍난 데님 데미지 바지 이게 사실 바지 입다가 여기에 발 껴보신 분들 100% 있을 거거든요. 이 실이 다 뜯어지면 그만한 바지가 좀 약간 울잖아요. 저도 똑같이 이거를 몇 개 있었는데 그게 다 이제 바지가 없다가 유일하게 이제 남은 바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데미지 바지가.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상 바지를 살 때는 저는 일부러 이제 한 치수 아니면 뭐 30 보통은 32에서 뭐 34 이렇게 입는데 진짜 마음에 드는 옷은 한 30 이렇게 사버려요. 그럼 입으면 당연히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 옷에 맞추려고 저도 다이어트를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렇게 옷을 구매하고 이런 식으로 좀 바지를 맞추는 편이에요. 뭐 이 바지들 다 똑같아요. 이 바지들 입으려고 제가 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허리도 그렇고 뭐 허벅지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허리만이라도 잠겨야 될 거 아니에요. 잠기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신발은 그냥 무난한 아이템 백포스 이게 가장 국민 아이템이라고 하죠. 그래서 분명 앨리스 분들도 분명
이런 아이템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상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금고 키입니다. 네. 어디 있는지 모르는 금고에 키를 달고 다녔어요. 그냥 이런 아이템 정도는 달고 다니면 뭐라 그러죠? 굉장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옷을 이제 평상시에도 이제 꾸미고 다니고 그리고 누구 앞에서 꾸미고 이제 나타나면 좀 약간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나를 대신 설명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옷 입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저는 패션 테러리스트라는 굉장한 안 좋은 별명과 뭐 체크 핑크 벨벳 자켓에 체크 신발에 정말 그건 있을 수 없는 저의 패션 센스로 그건 저는 그때 멋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뮤직뱅크 출근길을 갔던 그날이 정말 생각이 나네요. 그때 우리 멤버들 모두가 노라고 했을 때 저는 예스라고 외쳤던 아이가 이렇게 커서 이렇게 다양한 옷을 입으면서 룩북을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데뷔 초에는 굉장히 옷을 못 입는 걸로 유명하고 멤버들 중에서 이제 옷을 못 입는 거에 탑 1이 되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한 3위 정도, 한 2위 정도는 아닐까 내심 얘기를 해봅니다. 뭐 누구는 더 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 마음속에는 1입니다. 오늘의 룩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우리 또 봅시다. 안녕.